안녕하세요. 토마스 국제어학원 제이콥입니다. 오늘 우리는 섹션 두 번째 지문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진 레드 비치 is not a typical beach. 판진 붉은 해변은 typical, type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죠? 일반적인, 전형적인. 그래서 일반적인 해변이 아니다. There are no umbrellas, waves or sand and it is bright red. 자, there are 그러면 무엇들이 있다인데 뒤에 no가 있으니까 there are no 그러면 무엇이 없다. 즉 우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안가에 가면 이렇게 태양을 가로막아주는 그런 umbrella가 없고 파도도 없고 모래도 없다. 그리고 it is bright red. 그것은 밝은 붉은색이다. The area is actually a wetland. 자, 그 지역은 실제로는 wetland, 즉 젖은 땅, 즉 습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습지이다. 근데 무엇의 습지냐면 of the Laiohe River, 라이오해 강의 습지이다. 어디에 있죠? In northeast, 바로 북동쪽입니다. 북동쪽, 중국의 북동쪽에 있는 리아오해 강의 습지라는 거죠. It gets its impressive color. 그것은 얻는다. 그것의 인상적인 색을. 자, 지금 무슨 색이라고 그랬어요? Bright red. 밝은 붉은색인데, 그 색을 어디서부터 얻냐면, 바로 from a special kind of a plant. 즉, 특별한 식물의 종류로부터. 근데, noun as가 뭐뭐로서입니다. 그래서 noun as, 뭐로서 알려진? seepweed라고 알려진 식물의 특별한 종류로부터 그 인상적인 색깔을 얻는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됩니다. The beach is covered. 그 해안은 덮여져 있다. In it. 그것으로. 즉, 그것이란 건 뭐죠? 바로 seaweed라고 하는 해초로 덮여져 있다. Most of the year. 바로 한 해의 대부분. 그러니까 1년 거의 내내 seaweed is green. seaweed는 바로 녹색이다. Like other plants. 다른 식물들처럼. 여기서 like는 뭐뭐처럼입니다. But 그러나 it turns 보면 turn은 바꾸다라는 뜻이요. 그것은 바꾼다. Bright red. 밝은 빨간색으로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In the autumn, 가을에는. 그러니까 1년 거의 대부분은 녹색이다가 가을에는 밝은 빨간색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Many tourists, 많은 관광객들이 visit, 방문한다. The beach. 그 해안을 during this season, 이 계절 동안에. 여기서 말하는 이 계절은 언제죠? 바로 in the autumn, 바로 가을입니다. To enjoy, 즐기기 위해서. 어떤 걸 즐기죠? 바로 the amazing scenery, 놀라운 경치를 즐기기 위해서. They gather on, 그들은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디에 모이냐면, on wooden decks, 나무로 된 데크. 밑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된 데크에 모인다. And take photos of the colorful plants. 그래서 그 다채로운 형형 그 색이 있는 식물의 사진을 찍는다. So efforts are being made. 자, 여기서 해석을 잘 해볼까요? Being이면 하고 있는 중, 뭐뭐인 중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ing가 바로 현재 분사 뭐뭐 하는 중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비동사 ing가 있어서 진행의 의미가 있고 또 비동사 pp가 있습니다. 자, PP는 뭐뭐 된, 뭐뭐 당한이라는 뜻이고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뭐뭐 당한다, 뭐뭐 된다, 수동태의 의미죠. 그러니까 비동사의 ing 진행되고 있고 여기 두 번째 비동사에 PP가 있으니까 이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뜻이 make란 동사가 들어갔으니까 만들고 있는 중이 아니다죠?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즉, 노력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근데 어떤 노력이냐면 To protect this unique area. 바로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호하죠? 바로 이 독특한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관과 나라와 단체들이 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선생님의 설명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이제 우리 담당 선생님과 같이 확실한 인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콥이었습니다.